안녕하세요. 넷지마스터입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연수는 다 끝나고 지금 현장 실습을 하러 동국대에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굉장히 더웠는데 비가 와서 좀 시원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아, 연수는 이제 한 8일 정도 받았는데요. 강사님들 이력도 좋으시고 가르치는 내용도 되게 좋은데 탁구 지도 쪽에서 직접 필요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굉장히 조교님들과 강사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좀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규율도 빡빡하게 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좁은 강의실에 120명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책상도 작고 의자도 고정되어 있는 그런 좁은 곳이어서 그게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 동국대 여기 후문 쪽이고요. 진짜 오래간만에 대학교 와서 이렇게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게 참 감회가 새롭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따닥따닥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도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연수는 오늘은 동국대에서 처리를 하고 강동구에서 이제 이틀을 하는데 우아한 스포츠라는 곳에서 오늘은 원래는 연수 때는 9시까지 들어가야 했었는데 오늘은 10시까지여서 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로 좀 일찍 왔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있네요. 안녕. 안녕. 거의 이 길을 8일 정도 왔습니다. 동국대학교 학림관. 재밌었던 거는 주중반이든 주말반이든 다 합쳐서 거의 한 500에서 600명 됐는데 연수생이 탁구 저 단 한 명입니다. 동국대에서 저 단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배드민턴, 테니스, 라켓류를 모두 포함해도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실습을 가는데 현장 실습이 이제 종합반이라고 해서 네트형을 포함하는데 종합반 1반이 40명인데 그 중에 네트형은 배드민턴 1명, 탁구 1명, 저 그래서 2명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네트형이 지원이 적거나 좀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탁구가 거의 저 혼자이다 보니까 항상 식사도 혼자 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맛집 맞습니다. 여기가 동국대 후문 쪽이라 학생 식당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여기서 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후문 쪽에 그 성시경 씨 유튜브에도 나왔던 필동 면옥을 필두로 해서 맛집이 꽤 많습니다. 특히 바로 후문 쪽에 있는 그 동대 우동인가 있는데 와 거기 가성비 정말 최고입니다. 우동과 짜장면과 이제 해물짜장의 곱빼기가 무료인데 거의 라면 4개 분량입니다. 만약에 동국대로 연수로 오시면 거기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의는 어떻게 진행됐었냐면요, 그 교재를 주긴 합니다. 교재를 주긴 하는데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교재를 가지고 올 필요도 없었고 그냥 책상에 두고 책상 아래에 있는 서랍 쪽에 두고 다녔는데 거의 강사님들의 그 강의용 PPT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참여형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도 몇 개 있어서 서로 자기소개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종목별로 앞에 나와서 자기 종목 소개나 시험 준비 과정에 어려웠던 점 같은 걸 얘기하라고 했는데 탁구는 저밖에 없어서 저 혼자 나가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종목 제일 많은 건 거의 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입니다. 90%는 그 다음에가 태권도, 그 다음에가 수영, 그 다음에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종목도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와 힙합이 단 한 명씩으로 제일 적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과정에서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체육지도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써야 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표지나 양식 포함 5장이기 때문에 표지나 양식이 3장이 되기 때문에 2장 이상만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연수에서 뭔가 좀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거는 그 체육지도보고서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현장 실습이 시작되는데 현장 실습은 좀 더 재미가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오늘 포함 9일 동안 수업을 들은 곳입니다. 거의 냉방을 안 해줬습니다. 강의실만 해주고요. 엘리베이터 안 타는 게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받은 곳은 4층이어서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가 제가 8일 동안 수업을 받은 강의실입니다. 고정좌석제. 매번 9시마다 조교님들이 출석 체크를 합니다. 예, 방금 보셨듯이 강의실이
120명이 들어가면은 따닥따닥 앉을 정도로 넓지는 않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조금 좁은 편이라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제 자리가 창가 쪽이어서 좀 많이 덥긴 했습니다.